경기도에서 2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중개 수수료는 거래액의 0.3%에 해당하는 6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저소득층에게는 특히나 부담스러운 액수겠죠. 경기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체결한 계약권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기준 거래 금액은 1억 원 이하였지만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시행을 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수수료율을 좀 개편을 해보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개편 작업이 오래 걸려요. 그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 개편 이전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중개보수 부담을 좀 경감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켜주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은 올해 체결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1월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각 시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중개수수료로 5,7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받은 가구는 모두 297가구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